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디케이에서 제작이 되는 리퀴드 선샤인 마크3라는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원플러, JHS, 서브 디케이, 제이로켓 이렇게 좀 많이 다루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다른 브랜드들 네. 이렇게 다루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모든 브랜드 중에서 예전에는 원플러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왜냐면 좋은 의미에서 가장 평범하니까. 근데 이 서브 디케이가 나타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너무 특이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스타일리시한 이펙터 맞아요. 브랜드다. 맞아요. 이 서브 디케이에서 제작이 되는 리퀴드 선샤인 마크3는 어떤 볼륨에서도 훌륭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앰프가 필요한 기타리스트를 위한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릴 거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집에서 연습할 때 똘똘이 앰프로 쓰잖아요. 공연장 갔을 때 스택 앰프 사용합니다. 비슷한 톤을 만들어준대요. 그런 이펙터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리퀴드 선샤인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이 친구를 보고 트위디 아니면 복시, 이름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팬드 앰프나 복스 앰프로 묘사를 많이 했었대요. 이 리퀴드 선샤인 마크3는 깨끗한 앰프 또는 크랭크가 있는 앰프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하고요. 어떤 다른 출력을 가진 앰프에서도 리퀴드 선샤인은 연주자의 음색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리허설이나 무대 혹은 집에서 연습할 때도 그 느낌을 최대한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야, 이펙터의 색깔이 너무 강한 거야? 어떤 앰프에 물려도 그 소리만 나오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앰프에 물리든 큰 앰프에 물리든 연주자의 연주를 가장 멋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한 이펙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뭐야 두리뭉술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뜻인지도 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오버드라이브와 연결을 해도 잘 어울리고요. 진공관 앰프의 사용시 더 길고 강력한 서스테인을 만들어냅니다. 업데이트된 리퀴드 선샤인 마크3는 특히 낮은 게인 설정에서 이전 버전보다 더 투명하게 설계가 됐고요. 높은 게인에서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게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음 및 고음 부스트를 위한 두 개의 내부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른 앰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미 오버드라이브 된 크랭크업 된 앰프 연결해서 사용할 때 베이스 스위치를 끄게 되면 더욱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고음형이 강조되거나 성향이 너무 밝은 앰프에 사용할 때는 고음 스위치를 또 꺼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컨트롤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전원 9V에서 18V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보시면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엠페시스라는 노브가 있는데요. 표현상 두 번째 드라이브 노브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는 노브예요. 톤 노브인데 엠페시스 노브를 올릴 경우에 일반적인 톤 노브처럼 약간의 게인이 또 더해진다라고 하네요. 제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부터. 이런 표현이 말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짭짤한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드라이브량을 많이 줘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반대로 드라이브량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PC에서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어떤 반응이 있는가? 아, 왜제 2의 개인 노브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것 같아요. 톤이 올라갈수록 밝아지는데, 이 짱짱한 사운드가 더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게인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네. 노브를, MPC에서 노브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는 이 친구를 다른 이펙터와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드라이브 계열과 한번 네, 물려볼게요. 나인입니다. 네. 피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돈롭에서 나오는 1.14, 뭐잘 보이진 않겠지만, 요 피크를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사장님께서 피크를 뭐 하나 좀 써보라고 급하게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비티라는 네, 제품 회사 거예요. 그래비티라는 회사 거고, 피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제가 지금 써볼 거는 아크릴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나중에 자막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1.5 네. 요 피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연주를 핸드폰에 지금 설명이 있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약간 연주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안 무슨 믿었어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크를 바꾸면은 뭐 기타 소리가 뭐 바뀌고 어쩌고 저 그런 거 별로 신용을 안 하는 타입인데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볼륨도 좀 높아지고 예 피킹 시에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요 시리즈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톤 스피드 그리고 볼륨 피크가 가진 기능을 극대화한 그래비티 기타 피크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까다로운 플레이어들을 위한 하이엔드 기타 피크라고 네. 합니다. 뭐 이제 기존 피크보다 갑자기 이거 제품을 좀 소개하겠는데 잠깐만 뭐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이 이펙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연주 한번 해볼게요. 뭐 네. 그냥 일단 한번 느껴보죠. 뭐 그냥 네. 어떨지. 이게 치는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냐면은 뭐 갑자기 이펙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면은 탱탱거리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치면은 그게 없어지고 기타 줄이 튀어서 나는 소리가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좋네요 이거. 저희가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죠. 네네. 피크 녹음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은총 씨는 실제로 좀 느끼는 편이고 은총 씨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피크 가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연주하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이 피크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께서 리퀴드 선샤인 마크3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서브 디케이 그 모듈레이션 및 필터 그리고 우주 사운드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잘 만드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테트리스의 김막대기 같은 이펙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발 단계에서 목적이 그거였대요. 어떤 상황에서든 연주자의 연주를 멋있게 만들겠다. 근데 얘들은 확실히 멋을 추구하네. 그쵸. 그래서 아까도 나인에다가 물렸는데 나인의 빈 곳을 이 친구가 잘 이렇게 메꿔서 완벽하게 만드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히 쌓아놓은 테트리스 블록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꽂는 듯한 느낌을 그렇지. 강하게 받았습니다. 역시 서브 디케이만이 생각할 수 있는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앰프에 아니면은 드라이브에 같이 물려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디케에서 나오는 드라이브면, 다른 드라이브랑 달리 뭔가 하나, 개성 넘치게. 근데 그게 과하지도 않고, 막 달날아가는 이펙터들 많잖아요. 네네. 우리 완전 색다른 소리 보여줄게. 이건 완전 다를 거야 던졌는데 진짜 달라. 근데 별로인 이펙터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도를 걸으면서 멋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서브 디케이의 리퀴드 선샤인 마크3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토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